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오랜만에 영주 한 4, 50년 만에 영주 왔네. 아. 자. 안녕하세요. 테마비행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와. 저는 지금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우는 경상북도 영주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청양리에서 KTX 2음을 타고 지금 도착하니까 7시 41분, 1시간 40분 좀 남짓 걸리네요. 아, 참 영주가 이제 여행하기 참 좋아졌어요. 이렇게 편해졌는데.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영주에서 70, 80, 90년대까지 시간여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영주 특별한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보시죠. 함께 떠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레디 고! 숨가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4, 50년 전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 계세요? 낡고 퇴색한 과거의 공간들을 알뜰살뜰 가꾸고 꾸미고 희망의 내일로 만들어가는 경상북도 영주시. 이곳은 레트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이곳은 영주의 대표 레트로 관광지 관사골입니다. 지난해에야 KTX가 들어왔지만 사실 영주는요 아주 유서 깊은 철도 도시입니다. 1942년 일제가 중앙선 철도를 완성하고 뒤이어 영동선과 경북선까지 놓이면서 70년대까지 영주는 아주 잘 나가던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였지요. 야, 이거 완전히 운동 코스구나. 운동 코스야. 하늘 아래 첫 번째 관사골입니다. 자, 여기서 해설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시 문화관광 해설사 권하자인데요. 예. 이름을 말씀드리면 권하자예요. 권하자. 예, 영주의 모든 것을 권해드리는 예. 해설사입니다. 해설사 선생님이시구나. 네. 자, 저는 여기 영주가 처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관사골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관사골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지 몰라도 예. 관사라고 하시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네, 영주가요 1942년도에 중앙선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개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머무르게 되는데 인부들이 머무를 숙소를 지었는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에요. 그리고 개통된 이후로 역장과 역무원들이 살게 된 거죠. 철도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가 밀집해 있던 곳이다라고 해서 관사골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무원들이 살던 마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관사골로 이름이 지어졌군요. 네. 관사. 그렇죠. 영주의 주산 철탄산 자락에 자리 잡은 관사골. 옛 영주역이 남아있을 그 당시 이곳 관사골은 영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호젓하게 산책하기 좋은 조금은 적적한 이 골목길도 그때 그 시절에는 뛰어노는 동네 꼬마들의 함성 소리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단장하니까 예쁘네요. 네, 그렇죠. 동네가 말끔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영무원들이 살았던 관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 관사골에는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된 관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5호 관사와 7호 관사.
여기 뭐 7호 관사라고 썼네. 예, 7호 관사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 영무원들이 살았던 집인데요. 이게 예, 진입로 이쪽 안쪽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입로 예, 따로 있군요. 그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아. 지금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바로 아. 그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 이 집에 자,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집에? 예, 7호 관사입니다. 7호 관사. 이야, 이 뭐냐? 아야야야야. 이거 자동 인사인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동으로 인사해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 건물이 바로 7호 관사인데요. 예. 그 우리 한지붕 세 가족 가셨잖아요. 내 집은 바로 한지붕 두 가족이 되겠습니다. 아, 두 가족? 지붕은 하나인데 담을 쳐져서 두 집이 거주했던 아, 이제 한지붕 두 가족이 되겠습니다. 두고? 와. 지금은 비어 있어서 조금 허술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았을 때는 얼마나 고급집이었는지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부분 보면 저들 어릴 때도 흙집에 초가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기와집이 드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기와집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이런 집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초가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집에 들어오면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동네에 이 교장 선생님 관사도 있고 네. 그런 관사 들어가면은 네. 아주 그냥 번듯하잖아. 이야, 이런 집이 다 있구나. 철도와 함께 밀어닥친 신문물에 열광했을 그 시절 영주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이곳 관사골에는 옛 영주역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던 영주의 지난 시간들이 곳곳에 켜켜이 남아 있습니다. 긴 세월 그 모습 그대로 박제된 채 이 자리를 지켜온 관사골. 관사골의 시간은 왜 멈춰선 것일까요? 네, 73년도에 예. 쟁주역이 첫 이제 휘천동으로 지금의 영주역 자리로 이전을 했어요. 철도가 옮겨지고 그리고 80년도에 영주시군이 이제 영주시 승격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주군청이 영주시청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청 자리 그러니까 허허벌판이죠. 논이 지나고 그 허허벌판에다 영주시청을 짓게 됐어요. 네. 이 철도와 영주역과 영주시청이 옮기고 나니까 이쪽이 세태가 되는 거죠. 야, 예. 자연적으로 세태됐구나. 자연적으로 세태가 옮기니까. 되고 여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이제 건물이라든가 모든 게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니까 예. 여기는 개발을 할 이제 필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그건 현대문화사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이제 보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낡았다고 옛것이라고 무조건 없애버리지 않고 옛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며 새롭게 갖고 가는 길을 선택한 영주시와 관사골 주민들. 그 덕에 관사골은 철도 요충지에서 추억 여행지로 오랜 잠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이동하던 중에 놀라운 유물을 발견했어요. 야, 이건 뭐야? 와, 이거 포니 아니야, 포니? 내가 70년대 이 포니 탔거든. 이건 포니 픽업이야. 아. 픽업 아니야, 포니 이제 세단이 있다고요. 예. 승용차. 어, 그 70년대 다 나왔어요. 지금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이것도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아, 응? 어, 이 지업사에서 이거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주봉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나가다가 이 폰이 이거 아주 오래된 차를 보고 반가워서 이거 몇십 년 되셨어요? 예? 몇십 년 된 차예요? 한 50년 넘 이게 원래 예? 70년대 초에 나온 건데. 뭐야? 안녕하세요. 그 87년도? 그 87년 3월 5일에 나온 거야? 35년 된 자동차가 현역으로 길을 달리는 고장. 이쯤 되면 영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근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반가운 추억들과 조화하며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걷던 중에 또 하나의 정겨운 풍경과 마주하게 됐는데요. 1940년대에 문을 열었다는 통곡정미소. 계세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머리도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님 되세요? 아, 네, 주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주 꽤 넓, 어마어마하게 넓으네요, 정미소가. 400평 되죠. 400평? 예. 이야. 여기가 그냥 정미소. 예, 정미소죠. 옛날 말은 방앗간이죠. 방앗간. 속된 말이지. 정미소가 네. 정상 말이고. 되게 시골에 가면 방앗간 많이 예, 있잖아요. 방앗간이요. 정미소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지금도 도정이 돼요? 되죠. 아주 옛날, 그 옛날 그 저 원시시대 물건이 돼가지고 네. 양이 안 나와요. 많이 양이 안 나와요. 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 사가지고 지금 세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대표님은 이거 지금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 졸업하시고 네, 철도에 한 2년 다니다가 네. 거지를 삼동 옆 붙었죠. 여기에? 한 그렇죠. 60년 거지는 되겠어요. 50년? 60년. 60년 동안 하셨다고? 네. 아주 정미소의 산증인이시구나, 영주에. 네? 그럼 이 안에 내부장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네. 뭐. 따라 들어갈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야, 아주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네요. 아이고, 네, 뭐. 안녕하세요. 예. 목재로 만든 옛 도정기계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뚝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 요거는, 요 나락을 여시면, 요 나락을 여시면, 이거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게 이 줄 걸리잖아요. 네. 좀 이걸 타고 올라가요. 나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여기, 이, 여자 풍부는 뭘, 할 수 있는 이물질. 이물질? 예. 나라에 농촌에 밭으로 이물질 생기거든요. 네. 그 여기서 올라가서 요, 이 풍구가 조실을 돌아가는 조실을 맞춰가지고 이물질을 쫙 끌어내면 진짜로. 아, 밖으로 버리고? 예, 버리고 나락만이. 그럼 나락만 떨어진다? 예, 나락만이 여기로 또 들어와요, 여기로. 나락 이쪽으로 나오고? 요걸 뭐, 요걸 여기로 나와가지고. 예. 요 들어올려, 여기, 여기. 아, 이로. 예, 여기는 이제 까는 거예요. 예, 그, 여기가 그 도정기계예요? 그렇죠, 도정기계지. 그 쌀을 완전히. 아니, 쌀을 완전 껍질, 안 돼. 껍질 벗기는 거예요? 껍질은 여기서 벗기죠. 여기서? 예. 아. 예, 껍질을 벗겨 저 풍로 또 하나 달렸습니다. 예. 저 껍질을 벗기는 그 껍질을 저 풍로도 벗겨서 실어내버려요. 그럼 저 왕겨가 나가는 거지? 그 왕겨죠. 왕겨지, 그 예, 왕겨에서 나가보고. 왕겨 나가고. 거기 또 이거는 이거 한 60. 아직도 정미소에만 들어오면 마치 전성기 때로 돌아간 것처럼 기운이 펄펄 넘치는 대표님. 이곳 풍국 정미소는 영주의 근대 산업 시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대표님의 삶을 증명하는 인생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 예, 저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가지고. 이거 뭐. 아이고, 아니, 말씀 좋으신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출출하네요. 어딜 가서 또 요기를 좀 해야겠는데.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영주의 참맛을 맛볼 수 있다 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택한 메뉴는 영주의 특산물 부석터로 만든 청국장. 조리가 시작되자 구수하고 입맛돋는 냄새가 순식간에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잠시 후 7,000원짜리 정식이라고 믿기지 않는 푸짐한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먹음직스럽지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것도 청국장의 명인집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예, 이게 청국장 정식입니까? 네, 네. 예. 아, 이 청국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한 6, 7년 정도 7년? 됐습니다. 어, 네. 7년 되면 소문이 빨리 퍼졌네. 네. 응? 그 영주에서 부석태 콩 종자 그거를 그 종자 개발을 해서 예. 옛날 콩을 다시 복원을 해서 복원을 했구나. 네. 응. 그래서 영주시에서 굉장히 이 부석태 콩을 굉장히 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오, 제가 한번 네. 시식을 해볼게. 네, 근데 네. 좀 떠주세요. 맛을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시식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네요.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냄새 안 나나 진짜. 네. 오, 냄새를 확 잡았네. 네. 오. 원래 냄새가 안 나요. 원래 이거
예. 부석태가? 예. 아 그래요? 예. 입니다. 아 그리고 콩 왜 이렇게 커? 예. 영주 콩 부석태라서 그래. 보통 1.5배 됩니다. 콩이. 아 일반 콩하고?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콩이 커요. 일반 콩 두 배는 되는 것 같네. 예. 식감 자체도 다릅니다. 야. 이런 밥상의 마무리는 역시나 즉석 비빔밥 아니겠어요? 찬으로 나온 나물에 뜨끈한 밥을 얹고 거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부석태 청국장을 넣어가지고 쓱쓱 비벼 먹으니까 이야 구수하고 건강한 그 맛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여기 근대 역사 체험관도 있고 이게 네. 근대 역사 거린 모양이죠? 네네. 그런데 어. 여기 보면 오락실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하는데 다 아. 운영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흑백 사진. 네. 어 지금도 영업하네. 네. 아주 집들이 깔끔해. 그리고 뭐 깔끔한데? 안에 체험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관이라든가 옛날에 여기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 타고 와서 머무르다 보니까 여관 뭐 여행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모습 그대로 이제 여관도 있고요. 와. 이런 데도 보면 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 조성을 해서 영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거리가 말끔해. 아주 정돈이 잘 된 것 같아요. 70, 80년대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것 같은 이곳 영주 후생시장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 영주 최고의 번화가였던 곳이죠. 이곳 또한 도심 재생 사업으로 말끔하게 단장하고 지역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널로 재탄생했어요. 와 빵집이네. 어, 아이고, 아이고, 출출한데 빵 냄새가 이렇게, 아이고, 아, 아 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나가다 빵 냄새가 하도 많이 맛있어서, 네. 어 이렇게 입으로 들어왔어요. 후생시장 한 중간에 자리 잡은 이곳의 토주대감이자 대표 노포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소박하고 정겨운 옛날 빵집입니다. 놀란 거는 가격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멈춘 듯 보인다는 거예요. 아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의 빵집 가면은 빵 몇 개 주워 담으면 말이요 몇만 원을 우습게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집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빵들이 이렇게는 많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빵 종류가 전부 몇 개야? 엄청 한, 많죠? 네, 엄청 많아요. 한 40... 40여 개? 네, 40여 개 돼요. 그리고 직접 저기서 우리 저기... 네, 사장님하고 어, 사장님이, 아들하고 아드님이 아들하고. 직접 이거 빵 네. 만드시는 거야? 네. 굽고? 네. 아, 그래요. 어, 이거는 아주 무슨 빵이 따끈따끈해서? 이거는 이제 국산 단팥인데요. 단팥빵. 일반... 어, 이건 참 야들야들하다. 네. 와, 어, 김이 나는 거 좀. 어. 아우 맛있겠어. 드셔봐. 아니 잡수세요. 우리는 맨날 먹잖아요. 잡수해보세요. 몇 년 되셨다고? 한 40년 됐어요. 여기 이제 나온 지는 5년 됐는데 원래 365 시장 안에서 우리가 한 35년 하다가 이리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 네. 이 집이 빵값이 싸다고 소문났어. 자, 저렴하다. 아, 예, 그러니까는 왜 싸게 봤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재료값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예, 그럼 여기 우리 손님들이 이제 다양해요. 어르신분들이 많이 와. 단골도 많고. 예. 그래갖고 어르신들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 아. 그래 쉽게 어르신들이 찾아쓸 수 있도록 빵값을 안 올리고 지금 꾸준히 판매하고 있어요. 참. 참 생각이 고우시네. 아유. 응?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설까요? 빵들이 하나같이 따끈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꽈배기? 국산으로 해가지고. 어, 아 그래요? 네. 자, 이 정도 계산. 네, 계산. 계산해 주세요. 야, 저렴한 빵. 오케이. 주섬주섬 담다 보니 너무 많이 담았다 싶은데 과연 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야, 이 빵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중에서는 5만 원도 넘는 빵이 하긴 14,000원이야. 14,000원. 야, 이게 세상에 영주에서 영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빵집이야 아주 그냥. 에? 박리담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한번 저기 골고루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빵을 싸게 판다고 하는 사장님 말씀이에요. 야, 와, 야, 이거 뭐 오늘 점심 먹을 필요 없죠? 인삼빵, 사과빵, 뭐 골고루 빵을 수십 종류 사가지고 갑니다. 자, 가시죠. 자, 이리로 나갑시다. 야. 와, 이 골목골목마다 아주 근대 역사 문화 거리로 조성해가지고 아 너무 옛 정취에 그냥 팍 빠져버리게 되네요. 뭐 여기 게스트하우스 아지트 뭐 별거 다 있어. 이야, 아니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뭐 이런 인형극장도 있고. 이건 또 뭐야? 방송국도 있어. 제 아무리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곳이 시장이라지만은 이게 웬일입니까? 시장동 한가운데 라디오 방송국이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안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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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전 지나가다가요 방송국이라 라디오 방송국이라 써 있길래 예, 예. 이건 무슨 방송국인지 영주에도 방송국이 있나 궁금해서 들었어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저기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여기 공동체. 공동체 라디오. 예. 근데 소출력 방송국입니다. 출력이 10와트 전부 미만이라서 예. 저 영주 시민 일부분이 영주 시민. 이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영주 시민만? 예, 예, 예. 어. 저희가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방송국이지만은 정식 지상파 방송국입니다. 예. 해가지고 MBC 방송국하고도 동급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주만 나간다? 예, 예. 그거 아까운데 왜 영주만 나가고? 아, 그런데 저희 같은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서 네. 전국에서 전부 자기 공동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 그 방송을 하게 되면은 예. 전국의 시민들이 또 다 들을 수가 있죠. 예. 89.1에서 이게 전국 KBS2가 나오기도 하다가 이렇게 오다 저희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 저희 방송으로 아. 바뀌게 되죠. 아, 여기 영주 쪽 들어오면 예, 예. 지금 좀 뭐 저 스튜디오에서 뭐 녹음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한 분이 지금 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예. 궁금하시면은 한번 예, 저기서 궁금하죠. 무슨 프로그램 언젠가 언니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정작 선물을 건네준 언니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네네. 어떤 녹음 중이냐? 아, 제가 지금 프로그램 영주 FM 라디오 내 고향 영주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녹음 중인데 지금 들어오면 안 되죠? 녹음이라 잠깐. 잠시 중재도 네, 돼요? 네네, 가능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바로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라디오 부스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녹음 중이에요? 지금 저의 프로그램은 영주에 살고 계신 분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 아, 그래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사정이 캔슬돼서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마침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럼, 잠깐 게스트로 출연이 가능하실까요? 그냥 뭐 게스트는 괜찮던데 네네. 뭐 알았습니다. 뭐 저도 뭐 라디오 한 10년 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럼. 이렇게 즉석에서 방송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조그만 영주 FM 방송국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주봉입니다. 네. 아,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더 의미가 있는 공동체 라디오. 대형 방송국에서는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영주 시민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전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이곳 영주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의 라디오가 어울립니다. 오늘 덕분에 저도 따뜻한 추억 하나 또 만들었네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옛것을 오히려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경북 영주.
영주가 레트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듯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80년대 가정집 같은데 이게 요즘 영주에서 인기가 있는 아주 핫한 장소라고 합니다. 뭐하는 곳인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매끈하고 세련된 요즘 카페들과는 달리 80년대 가정집 인테리어를 고스란히 살려서 더 유명해졌다는 이곳. 안으로 들어서자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디서 구했는지 70~80년대 물건들과 현대적 감각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이색적이고도 멋스러운 정취가 만들어졌어요. 야, 이거 분위기는 완전히 80년대 인테리어인데. 자, 이 어떻게 뭐 주문을 어떻게 받아요? 아, 저희 저 뒤쪽에 보시면 키오스크 있으신데 거기서 주문하셔도 괜찮으시고 이거 사셔도 분위기는 완전히 80년대 인테리어인데 이게 주문 방법은 최신식 키오스크야. 주문을 마치고 카페를 둘러보는데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가구며 소품 하나하나까지 죄다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80년대 풍이에요. 요즘 세상에 대체 이런 물건들을 다 어디서 구한 걸까요? 궁금함이 커질 때쯤 이곳에 주인장이 딱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박하 커피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커피? 박하 커피요. 80 커피요. 네네. 앉으세요. 80 커피라는 건 뭐 80년대 다방 커피? 다방 커피는 아니고 네. 80년대 박하사탕 많이 드셔보셨죠? 박하사탕? 네. 박하 맛이 나는 커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박하 네. 냄새가 박하 맛이 난다? 네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80년대... 우와... 이야,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런 컨셉으로 카페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여기가 폐가로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예, 주인 없이요. 예, 그리고 쓰레기더미나 이렇게 있었는데 집이 너무 이뻐서요. 예, 너무 이뻐서 손을 좀 대기 시작했었어요. 예. 이런 소품 같은 건 다 어디서 구하셨어? 무슨 영주의 레트로를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저희 어머님이 사용하셨던 거랑 어머님께서? 네네 집에서 보관해 두셨던 거랑 다 가져왔죠. 사람들이 어때요? 와서 뭐 분위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좋아들 하세요. 어머니 연배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버님 연배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레트로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때 경험했던 걸 자기네들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라서 와가지고는 다들 좋아하시고요. 새로운 신문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다들 좋아들 하시고 가시니까요. 젊은 세대도 좋아하고. 네네네. 추억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속절없이 흘러가버린 시간인 줄 알았는데 작은 물건 하나만으로도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때 그 시절의 기억들. 그 추억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으면서 또 다른 추억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주는 시내 전체가 추억의 힘으로 여행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잠시 다리도 쉬었겠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아, 이 집은 모양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중에 하나야. 인터넷 서점이 대중화되면서 웬만한 동네 서점들은 대부분 잡취를 감춘 지 오래됐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서점은 7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마스크 너머로 진한 책 향기가 물씬 풍겨옵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곳은 어마어마한 장소를 자랑하는데요. 참고서, 학습지는 물론이고 시집, 소설, 에세이 등 국내에 웬만한 책들은 없는 게 없어요. 잠시 책구경 산매경에 빠졌다가 마침 이곳의 사서이자 관장인 송태근 대표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이 서점이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서점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경북에서가 최고고요. 아, 경북에서 최고. 예, 예. 전국에서는 아마 상위권. 아, 상위권. 예,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 노포네요. 예, 노포 서적이에요. 예. 몇십 년 되셨어요, 이게? 시작하신 게? 아, 여기 서점이 1954년에 개점을 예. 해서 현재까지 이제 한 68년째입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한 13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다른 분들 하시다가? 예. 지금은 뭐, 위에 두 분이 계시는데, 참. 제가 3대째인데, 뭐, 혈육으로는 대가 아니고, 예. 그냥 뭐, 서점 경영으로서는 제가 3대째입니다. 아, 경영으로서는 예. 3대째 하고 계시다. 예, 예. 예. 옛날하고 이 서점이, 매출이 많지 않죠? 어때요? 그렇죠. 지금은 휴대폰에서 만지면 실시간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니까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서점이 이제 책을 덜 보게 되는 경향이 그렇죠.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매출액 같으면은 지금 현재 한 20년 전 비교하면은 예. 지금 뭐 한 반 토막 났다고 볼 수 있어요. 매출이. 예, 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70년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 영주가 이 선비의 고장 아니에요? 예. 그 영주 선비 서적들이 여기 몇 군 이렇게 쭉 나열됐네요. 예. 그 어디 가면 저 영주 선비 서적은 여기 위에는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러 여기 비치해둔 것 같아. 그죠? 예, 이게 저희가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전시용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서점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냥 서점이 왜 해야 되는가 네. 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 그걸 가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영주는 이제 선비고장인데 책을 서점을 하면서 책이 성주 서점 선비에 대한 책이 없다면은 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그렇죠. 이 시대의 서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에서 서점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송태근 대표님. 앞으로도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아 나가며 끝내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70, 80년대 아날로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 시간 여행을 한 영주에서의 여행 첫날. 마무리도 역시나 아날로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정통 레스토랑에서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여기 양식집 아니에요? 경양식집이죠. 경양식집. 네네. 추억의 돈가스. 그런데 이게 왠지 LP판 이렇게 많아? 네, LP판은 제가 예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예. DJ 생활을 할 때부터 조금 조금씩 모아놨었던 것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아니, 어디에서 DJ 생활을 하셨어요? 주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대구에서 많이 했었고요. 대구에서 많이 하셨죠. 네, 이곳 영주에서도 그 당시에 LP 뮤직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80년대 초중반. 7080도 많이 오셨겠네. 아,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의 레스토랑에 이제는 중년이 돼서 오시는. 아주 단골 고객이 됐군요. 네, 오시면서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온 김에 네. 음악 소리 한번 들어보면서 제가 저기 앉아 있을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다양한 장르 음악들은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닐 다이몬드. 괜찮죠? 좋아요. 닐 다이몬드 음악은 오케이. 좋아하시죠? 오케이. 네. Everybody knows.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요즘 세상에 판을 고르고 닦고 판을 얹어야 하는 LP가 번거롭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LP 음악에는 LP만의 정취가 있습니다.
벌써 수프가 나와요? 네, 이거 언니 이거 우리 경양식 집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프인데. 네, 수프입니다. 저희들은 이거 제대로 딱 격식을 갖추는데 오늘 이들 경양식 먹으려면 양복을 입고 누구 딱 오늘 턱시도를 입고 오셨어요. 네, 턱시도 나왔고 그러고 네. 또 옆에 여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먹었잖아요. 양식 먹기 위해서 경양식 먹고서는 공도가 예, 동반자가 있어야 되고 꼭 그래도 옷차림이 네, 젠틀맨 젠틀맨으로 딱 하고 들어가야 네, 네, 그러셨습니다. 주변에 눈치도 그렇고 네. 아, 일단 경양식에서 이게 식으면 맛없거든요. 네, 네. 먼저 예. 크림 수프로 후추 예, 약간 수프로 이제 맛을 좀 네. 아, 참 옛날처럼 한번 이렇게 스프를 먹네 제가. 아, 그 맛이야. 옛날 그 맛. 옛날 그 맛입니다. 경양식 집에서. 네. 저희들 운영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음식은 수프를 먼저 맛이 만족도가 좋아야 메인 음식이 맛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이거 먹으면서 찡그리면 안 되거든. 이 수프 맛이 좋아야 되거든. 아, 대표님. 근데 여기 조금 공간이 있어요. 무슨 무대 공간인데 저거? 아, 무대 공간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레스토랑입니다. 저기서 이제 일상적으로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시는 레스토랑이다 보니. 예. 가끔씩은 그 세대에 적합한 음악들을 라이브로 아 자기들이 네네 아니 본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할 있고 네네 여기 그리고 고정 멤버가 있어요? 네 제가 또 직접 톱기타 하고 대표님이 또 하시고 네 기타도 주시고 기타도 하면서 아, 같이 하고 싱어롱도 같이 하고 싱어롱도 하고 네 또 음악 DJ도 하시고 DJ도 하고 다 하시고 네. 야 오랜만에 이거는 가자고 보는데, 어? 이 햄버거 돈가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야 여기 이제 일부러 많이 주시는 거야? 아니면 더 찰찰이신 거야? 아니면 원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코스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야 이 영주에서 인기 있겠어요. 딱 솜씨가 아주, 야 이건 제맛 나겠는데. 먼저 샐러드를. 야, 여기 아주 그 동네에 네. 이 영주의 이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시는구나. 소통의 공간에 반해서 문화 공간, 네 문화 예술의 공간. 되게 예술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예술 공연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면서. 네. 저희들이 또 레스토랑 자체 프로그램들 중에 그 디노 콘서트를 또 여기서 초청해서. 디노 콘서트도 해요? 네네. 추억의 팝송을 들으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자니 만족감이 밀려듭니다. 여행의 마무리로 이만한 저녁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뜻밖에도 깜짝 이벤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닐 다이몬드의 음악도 같이 함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빠! 저만을 위한 주인장의 특별 공연입니다. 이 밤도 내 마음 외로웠어. 따뜻한 통기타 선율을 따라 제 마음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80년대 한창 청춘이었던 그 시절의 그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 깊숙한 곳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영주에서의 여행 첫날 저는 뜨거웠던 청춘의 시절로 또 하나의 여행을 그 떠났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저는 지금 무쇠달 마을을 가기 위해서 희방사역에 와 있습니다. 소백산 안에 가장 첫 번째 역이면서 아주 작은 간이역이에요. 1942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얼마 전에 폐역됐다고 합니다. 열차가 안 다니니까 아주 적막하네요. 네. 저거 다방도 있어요. 저 다방. 무쇠달 다방. 무쇠달.
폐역이 된 간이역의 다방이라니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다방이 멋있다 야. 여기 저 앉을 테니까 차 한잔 주시겠어요? 예, 예 앉으십시오. 무쇠달 마을의 이장이자 이곳 다방의 바리스타인 여광웅 이장님. 이곳 다방의 수익은 전액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기부된다고 해요. 아니 어디 휘방사 이 역이 폐역이 됐어요? 폐역이 된 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뭐 얼마 안 됐네. 예예. 예.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예전에는 단선이었어요. 예. 선이 하나로밖에 없어서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교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선? 그런, 예, 복선을 만들어졌고. 그렇게 기차가 끊기고 역이 문을 닫으면서 방문객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열차가 안 서니까 예, 예. 동네가 좀 쓸쓸한 것 같아. 정막하고. 아무래도 그 열차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예. 많아가지고 거의 관광객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희방사도 있고 예. 희방폭포도 있고 예. 참 예전에는 그 자동차 문화가 있지 않으니까 네. 열차를 타고 주로 여행을 다니는 어떤 그런 문화였으니까 조금 그런 거에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저 이 무쇠달 마을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 예예. 이장님이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뭐 바빠도 당연히 선생님 오셨는데 해드려야지. 차 한 잔 드시면서. 예. 차도 맛있어 아주. 그런데 이장님이 마을에 가기 전에 꼭 먼저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네요. 과연 그것은 어디일까요? 이제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를 따라 한 10여 분쯤 걸었을까? 시커먼 터널 입구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바로 중앙선 중령 터널입니다. 이게 선생님 태어나시기 22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예. 저도 아니고 선생님. 그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예, 4,500m예요. 그 4km가 넘는단 말이지? 그렇죠. 4.5km. 예. 이야, 꽤 기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긴 터널이 흔치 않은데? 거의 없었죠. 73년도까지는 최장 터널로 남아있었던 터널이니까요. 그래요. 예. 한때 전국에서 가장 긴 터널이자 가슴 아픈 역사의 유물이기도 한 이곳 터널의 운명은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서부터 폐쇄 공사가 들어갔어요. 아 이게? 예예. 예. 폐쇄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폐쇄 공사가 이 앞부분을 옹벽으로 막고 네. 세멘으로 채워놓고 출입 통제?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꽃나무 심는 거. 그러니까 아예 못 보고 못 만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아니 그 정부 시책에?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 그래서 이런 오래됐네. 부분들을 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영주 시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픈 과거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필요하죠. 우리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길이거든요. 이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이거 백성들이 그렇죠. 이거 전 노동 착취해 가지고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그놈들이 와서 예. 만든 건 아니잖아. 예. 가슴 아픈 역사의 유물이라도 잘 간직하기만 한다면 후대에게 배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장님. 옛것을 지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영주의 정신은 이곳 무쇠달 마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쇠다리, 예, 예. 이 다리에 얽힌 설화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무쇠다리라는 거, 그 무쇠다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참 예전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신라시대대로 올라가는데 한 번은 희방사에서 스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호랑이가 그 스님 옆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도 이상해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이러고 스님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 입안을 보니까 비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입 속에. 입안에? 예. 네, 그래서 그 비녀를 뽑아달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사람을 해쳤구나. 어. 이 호랑이가. 그래서 그 비녀를 뽑아줘서 이제 호랑이를 좀 꾸짖었어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스님이 남자구나. 남자니까 여자를 물어다 줘야겠다. 그래서 여자를 하나 물어다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스님이 다시 호랑이를 꾸짖고 네.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린 후에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을 물어봤더니 경주에 있는 아주 부호인 그 유호장이라는 분의 따님이셨어.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경주까지 따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딸이 죽은 딸이 다시 찾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서 그러면 내가 이 희방사에서 공부하시는 스님을 위해서 요 앞에 그 개천에 희방천이 흐르는 그곳에 무쇠다리를 놔줘야겠다. 아. 그 당시에 무쇠다리가 지금 뭐 2, 3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2, 3m를 그렇지. 예. 쇠로 만든다는 게 예. 장마 지금 물이 흐르면은 건너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2, 3m라도.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을이 수철교리였어요. 수철교리. 예, 수철교가 있는 무쇠다리가 있는 예. 마을이다. 아. 그래서 수철교리에서 이제 지명이 조금 바뀌어서 수철리. 그리고 한글 마을로 한글로 풀어서 무쇠다리 마을. 무쇠다리 마을. 조금 이쁘게 하려고 무쇠달 마을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런 설화가 있군요. 예, 예, 아주 예. 재밌네요. 남다른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담하고 정겨운 우리네 농촌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도 30여 분이면 너끈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 걸음걸음 마음속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치면은 근심 걱정이 없던 어린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때 그 시절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 영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